신한은행 프로리그 1011 시즌 4라운드 위너스리그 2주차 마지막 경기입니다. 공군에이스와 삼성전자칸과 공군에이스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호, 김태형 두 분과 함께 연주해서 홍선입니다. 자, 오늘 경기 공군에이스와 삼성전자칸입니다. 공군에이스 현재 그 위너스리그에서 아직까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칸과 경기를 치렀을 때 최근에 10전을 한번 살펴보면 꽤 좋은 경기를 펼친 적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기세를 본다면 분명히 삼성전자칸은 어려운 상대고요. 네. 더군다나 삼성전자칸은 날로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가장 큰 것은 송병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그 진영이 약간 취약하긴 하지만은 김기현이라든가 그리고 박대호 이런 그 임태규라든가 신의 선수의 활약이 아주 눈부시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칸은 테라뿐만 아니라 프로토스 전반적인 조종족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렇죠. 프로토스 승률 1위가 이제 스텔레콤 키웠는데 거기는 이제 뭐 김태호 선수가 아주 독보적인 승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종족 1위긴 하고 삼성전자칸의 프로토스는 네, 송병구, 유병준, 임태규 이 세 명의 프로토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승리를 거둬주다 보니까 확실히 프로토스 라인 자체가 굉장히 알차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삼성전자칸이 팀의 그 여러 가지 힘을 통해서 T1을 제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가져봤을 때는 사실상 공군에이스가 좀 어려운 경기, 뭐 평소보다 더 어려운 경기를 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한 가지 그 승리도 없이 연패를 쌓고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4대 0 패배가 한 덩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그 위너스 리그 방식에서는 무엇보다도 과연 이 공군이 연패를 끊고 언제쯤 1승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 점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삼성전자칸을 상대로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는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양팀 현재 순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랭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와 10위에 위치해 있는 양팀인데 삼성전자칸은 특히나 자, 위너스 리그에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꾸준했죠. 1, 2라운드 때도 꾸준했었고 3라운드 때도 예, 확실히 좋은 성적으로 8승 3패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중상위권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너스 리그 순위를 살펴보면 역시 그 순위도 마찬가지인데요. 8승 3패로 현재 3위인 삼성전자칸과 자, 공군에이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위너스 리그에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위너스 리그뿐만 아니라 그 프로리그 순위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처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군에이스의 경기를 특히 이제 중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12패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뭐 또 이성훈 선수의 생일인데 네. 이런 날을 맞이한 만큼 좀 뜻깊은 날을 만들고 팬들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1승에 절실한 그런 상황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성훈 선수가 또 삼성전자칸의 그 전소속이었기 때문에 이게 송병구 선수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선수들의 강점과 약점을 또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을 적극 좀 활용을 해서 확실히 이성훈 선수가 오늘도 팀에 좀 보탬이 되고 네. 좀 뭐 자신의 생일을 차축하는 그런 경기를 좀 펼쳤으면 하네요. 네. 자, 공군에서 삼성전자칸 두 팀 그 양 팀의 승패 전적은 어떻게 쌓아왔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그 최근 경기나 뭐 상대 전적 전반적인 것으로 바라봤을 땐 삼성전자칸이 압도적으로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스코어 자체는 그래도 꽤 많이 팽팽한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 무엇보다도 오늘 그 공군 에이스 입장에서는 특히 뭐 주전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김경문 선수가 얼마만큼 활약을 해주냐. 요즘 들어서 또 연패가 쌓이다 보니까 좀 많이 주눅든 모습이기 때문에 네. 팩에 있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도 뭐 선봉 출전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세를 올리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잘 통용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칸 3라운드 마지막은 좀 연패를 했습니다만 4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좀 연승 강팀을 상대로 연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삼성전자칸 같은 경우는 위너스리그 들어서면서 뭐 에이스만으로 이제 팀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신의 선수들이 급성장하면서 혹시 팀 전체적으로 단단해졌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공군에이스와 삼성전자칸 4라운드 위너스리그 2주차 마지막 경기에서 양 팀이 맞붙게 됐습니다. 공군에이스, 삼성전자칸 뭐 최근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만 공군에이스는 그 분위기는 뭐 둘째치고 일단은 3개의 세트를 먼저 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위너스리그에서 3개 세트를 얻어내는 데는 한 경기에서 얻어내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이런 저력과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승패와 상관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7세트 풀 접전을 펼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공군에이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게 딱딱딱 맞아떨어졌을 때는 공군에이스 그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삼성전자 칸은 최근에도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것이 소위 탱팽리스타 그 선수를 이끌어내는 것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 같이 한번 더 파이트를 받아서 더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삼성전자 칸의 신의 선수들이에요. 신의 선수들이 막 근성 있는 플레이를 펼쳐주면서 자신이 불리하더라도 뭔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에 경기를 승리를 따내는 모습을 딱 보고 있다 보니까 고창 선수도 거기 부분에 자극받고 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진 삼성전자 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두 선수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신의 선수를 비롯해서 고사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삼성전자 칸입니다. 양 팀의 성공을 보겠습니다. 공군에서 이번에도 역시 김경문은 성공에 배치했습니다. 네. 아, 가장 강력한 그리고 활약이 빛났던 공군 에이스의 김경문 선수를 선봉으로 내봤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승리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처음부터 가장 강한 카드를 내보내므로 인해서 예, 최소한 1세트를 김경문과 따내야 지난 경기처럼 김경문 안 된 1세트도 패배하면 경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흐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김경문은 반드시 좀 1세트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과 함께 2세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칸. 삼성전자 칸은 역시 신의를 경험했습니다. 조기성 테랑. 네, 조기성 선수에게 이제 기회를 한번 주는 모습인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 시즌 들어서 김경도 선수가 삼성전자 칸이랑 경기를 할 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항상 1승 시급도만 챙겨줬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염두하고, 선봉을 만약에 조기성 선수가 잡는다고 했을 때, 오늘 경기 정말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모, 대 삼성전자 칸 경기에서 지난 여러 개의 경기 내에서 승리를 좀 낚아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양 선수가 경기 치를 맵을 이어서 보시죠. 벤젠입니다. 뭐 벤젠에서는 뭐 김경모 선수가 성적은 좋지 않은데 뭐 테란데 저그 13대 11이라고 본다면은 두 종족 다 할 만하다고 봅니다. 확실히 이후에 장기전으로 넘어갔을 때 확실히 저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언덕기를 이용하는 그런 견제도 있겠지만 분명 중요한 건 테란의 힘이 강력한 한방이 이면에서 자주 나온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석에게 기대감을 갖고 삼성전자 칸이 선봉으로 좀 기용한 현재 상황인데요. 그렇죠. 삼성전자 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예들의 활약이 가장 빛나고 있다 보니까 팀 전체 전력이 너무나도 커졌죠.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기석 선수도 자신에게도 좀 다양한 기회가 오기 위해서라도 이 어려운 기회 살려야 되겠고, 예, 임태규 뭐 그리고 뭐 김기현, 박대호 이런 식으로 신예들이 좋기 때문에 네. 조기석 선수가 이런 출전 기회를 자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신예 선수라고 삼성전자 칸의 선수를 얕볼 수가 없는 것이 이미 T1 경기에서 그런 신예가 강한 임팩트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조기석은 그런 모습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양 선수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1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임기용 주심과 박혜진, 허윤정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저그 김경모 선수입니다. 김경모, 공군에이스 입장에서는 반드시 1승을 거둬줘야 되는 선수가 바로 김경모입니다. 자, 이어서 다른 조기석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경기 T1과의 경기에서는 김기현이 아주 깜짝 놀랄만한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는데 조기석도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전략상 우위에 있는 삼성전자 칸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상대하는 어떤 그 마음과 좀 다르죠. 김경모 선수를 절실할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입장. 왜? 이런 경기마저 패배하게 되면 그 기대치가 더욱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1승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김경모는 공군 에이스 입장에서 가장 그 강력한 에이스를 내보냈는데 상대팀은 기회를 주는, 출전 기회를 주는 테스트 개념으로 내보냈거든요. 그런 선수에게 에이스가 져서 패배를 기록한다면 이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 칸인데 공군 에이스가 이제 삼성전자 칸 이제 9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공군을 상대로. 근데 뭐 그런 와중에도 이번 시즌 뭐 3대 0으로 당연히 삼성이 앞서고 있죠. 근데 항상 그때마다 김경호 선수가 이 한 세트씩은 따내줬기 때문에 뭔가 공군의 저력을 보여준 바 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확실히 선봉에 출전한 만큼 첫 경기 잡고 확실히 좀 분위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는 김경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김경모 선수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의 프로토스와 저그를 상대로 해서 이번 시즌 승리를 거둔 바가 있는데 자 이번 어떤 김경모 일단 앞마당 지역에 드론을 보냈습니다. 자 해철 하나 덮여치는 모습. 네 일단 뭐 경기 경험이라든가 뭐 출전 횟수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 본다면 조기수 선수가 어려운데
뭐 지난 그 SK텔컵 T1을 상대로 했었던 김기현 선수의 활약만 보더라도 네. 예, 조기수 선수가 어떤 준비된 카드, 예, 평범한 어떤 플레이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네. 자, 노베럭 더블 커맨드를 해주고 있는데 반대로 김경호 선수는 예, 투에 처리해서 테크트리를 좀 예, 일찌감치 올릴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네, 거기다가 약간 그 선게스 빌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 김경호 선수가 이후에 부유하게 출발은 하지만 빠른 게스 채취를 통해서 그래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김경호 선수 역시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차라리 그 노베럭 더블 커맨드인 테라는 상대로 어중간한 플레이를 펼쳐주기보다는 뭐 3회 처리 어중간한 운영보다는 뭐 노스폰이 3회 처리 빌드라든지 혹은 뭐 지금 보여주는 김경호 선수가 보여주는 2회 처리 테크트리를 탄다고 하더라도 게스 채취부터 먼저 해주는 예, 이런 공격적인 선택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배럭을 건설하냐 SCB까지 김경호. 네, 이렇게 신예에게는 이런 어떤 심리적 압박을 주는 플레이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런 움직임 괜찮고 보통 이렇게 선게스 빌드를 쓰게 되면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올 수 있느냐 레어 단계 이후부터였던 플레이가 예측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뮤타를 쓰지 않고 러커를 활용해서 그 러커의 어떤 그 드라프 플레이를 빨리 해준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석 선수는 더블을 한 만큼 테크가 늦잖아요. 더블에 꼬티카 넣기 때문에 메카닉에 가는 수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벤젠 맵 자체가 언덕 쪽으로 그냥 걸어가서 럴커 버로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말씀해주신 대로 조기석 선수 입장에서는 정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SCB를 끝까지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안쪽으로 더 SCB가 한 번 더 침투를 합니다. 자, 저글링 추격을 해서 이번에는 잡아낼 수 있을 듯 보이고요. 마지막 정보를 일단 드론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야, 오늘 드론이 2킬로 먼저 기분 좋게 시작하는데요. 네. 자, 네. 김경호. 자, 일단 스파이어는 아니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테란 같은 경우는 뮤탈을 정석적으로 쓰다 보니까 뮤탈에 대한 수비를 가장 먼저 이제 우선순위로 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역용해서 저런 식의 어떤 그 처음부터 뮤탈을 배제한 러크 플레이 어제 있었던 김윤환 선수가 이용호를 그렇게 잡았거든요. 네. 예, 그런 플레이를 좀 예상을 해두고 조기석 선수가 그런 만큼 스캔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김경호 선수 조기석 선수의 진영에 오버로드를 집어넣으면서 정보를 좀 더 얻어낸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일단은 뮤탈스크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석 선수가 지금 메카닉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골리앗을 모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정찰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카데미를 바로 올려줄 수 있겠지만 열컬 선택한 만큼 정말 조기 선수가 안 보고 아카데미를 언제 건설하느냐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기석의 정찰 조금 더 막아주고 있는 김경모 선수 이제 아모리를 네. 선택을 했습니다. 조기석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뮤탈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는 건데 자, 김경모 선수가 살짝 꼬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SCB 정찰이 안 됐잖아요. 저글링 발음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 벌처로라도 이 히드라이스크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저 히드라는 살짝 빼놓을 필요성이 있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저 벌처가 어느정도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스피드업된 저글링에게 벌처가 잡혔으면 힘들었을 텐데 소프라이드포가 좀 위험한데요. 제가 보지 않았으면 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파괴가 되면은 네. 인구수가 좀 막히기 때문에 골리앗도 나오는데 좀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히드라이스크 출발했습니다. 일단은 벌처가 이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듯 보이고요. 봤어요. 예, 봤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탱크거든요, 탱크. 근데 저울이 세게 이미 들어왔습니다. 입구 네. 쪽에 벙커도 지금 지어놔야 되고 지금 할 게 많아요. 그렇죠. 아카데미 건설하는 SCB 잡아주는 모습은 좋았어요. 예, 그리고 이 원벌처 정도면은 드론으로 에어사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저글링이 나오면서 좀 잡아주고 어쨌든 럴커를 선택한 만큼 김경호 선수는 승부를 봐야 돼요. 자, 입구 쪽에 다시 한번 서플라이 리포 그리고 럭커를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김경호. 이게 아까 석게스 빌드를 들어왔잖아요. 조기석 선수가 하나만 생각하면 막힐 가능성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정면만 생각하다가는 예, 뒤통수 맞을 수 있거든요. 빠른 게스를 간 만큼 드랍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저 위쪽 지역에 일단 벙커를 준비하면서 위쪽 지역을 예.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 일단 드랍에 드랍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아래쪽으로 다 이동합니다. 저글링으로는 전방으로 뛰어들어갈 것처럼 예, 말해놓고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만 막게 되면 조기석도 기회가 생기거든요. 자, 그렇죠. 이제 저글링 때문에 조기석이 이런 걸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컨셉 만화가 한계가 있거든요. 사랑커를 드랍한다고 했을 때 띄엄띄엄 버로우를 하게 되면은 스캔을 총 4번 써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네. 자, 뒤쪽에서 대기 중인데 네, 저글링으로 지금 시선을 굉장히 잘 끌고 있는 거예요, 김경호 선수가. 이미 출발했네요, 김경호. 자,
일단 먼저 내리기만 하면 이거 막아내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자, 놓고 일단 두 개, 뒤쪽에 두 개가 더 옵니다. 이미 도착했죠? 아. 자, 재빠르게 SCB 빼고 있습니다만, 아, 이거 지금 데미지 들어가는데요? 조은서 선수가 일단 속았습니다. 네, 김경문 선수의 심리적 플레이에 속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본질에도 벙커를 짓다가 뭔가 좀 수를 썼을 텐데. 네! 아, 멀리 보러 이러면은, 아, 스킬을 더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이제 스킬 한 번 정도밖에 더 쓸 에너지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메카닉을 가고 있는데 이 아머리가 파괴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위쪽 일단 너커만 제압하는 모습. 네.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널커드랍은 정말 타이밍도 좋고, 예, 네, 어느 정도 띄엄띄엄 보러오라 하면서 스캔만으로 소모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자원적으로 타격을 좀 많이 못주지 못했다는 점, SCB를 다수를 잡아주지 못하고 건물도 좀 파괴를 시켜주지 못한 부분, 예, 네, 거기다가 오버로드까지 잡히게 되면은 이거는 기계로서 애초에 생각한 만큼 피해를 좀 못 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어떤 그 바이오닉 상태였다면은, 예, 좀 더 이제 강력한 타격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예, 조기수 선수가 어쨌든 메카닉 병력을 모으기 시작했고, 예, 그런 만큼 약간 뒤가 없는 김경문 선수는, 예, 여기서 경기를 더 지속시키기에는 분명히 부담감이 있는 상태예요. 아, 오버로드 1대1 스피드업까지 됐고 1차 공격에서 2차 드랍 공격까지 김경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3탱크가 지금 시즌 모드가 된 상태라서, 아, 위험하죠, 위험하죠. 안 맞아. 네. 아, 안맞아 벙커 하나, 벙커 하나. 야, 약한 부분 일단 잘 노렸고요. 네. 어쨌든 많죠. 스캔을 파괴를 시켜야죠. 네. 스캔을 파괴시켜야지 테란의 그 어느 정도, 와, 예, 태핑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제시켜야죠. 그래도 뒤가 없는 어떤 김경문 선수다 보니까 이 공격 자체가 앞선 경기, 어떤 공격보다는 이번 공격이 더 강력해요. 그렇죠. 지금은 분명히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마당 완전 뛰었고 지금 앞마당에 데미지를 많이 비우는데 김경문입니다. 이러면서 멀티를 따라, 예, 뒤늦게라도 멀티를 한다고 한다면 앞마당 쪽에 충분한 피를 줬기 때문에 멀티가 늦어도 지금은 성공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저거가, 예, 진 같은 경우는 파이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입니다. 왜냐면은, 야, 어, 이거는 좋아요. 지금 저희 선수가, 네,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럴커를 계속 파상공세로 공격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라는 탱크 비율을 높이게 되거든요. 그럴 때 뮤탈스크가 떠서 어느 정도 소수의 골리앗을 잡아주고 경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본진 뒤에 뒤쪽에 다시 한번 SCB 공략. 예, 그래도 지금 김경원 선수가, 아, 조기석 선수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추가 멀티를 그 원볼처로 끊어주는 것까지도 굉장히 좋거든요. 어, 이번에도 마이너에게 아슬아슬하게 좀 비껴나가는 그런 모습, 김경모. 그렇죠. 약간 뭔가 잘 통용되는 그런, 아, 자신의 흐름들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저 벌처가 한 번 더 뮤탈스크 생산하는지 좀 확인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캔 만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럴커 확인하는 것만 쓰고 뮤탈스크로 체제 전환하는 것을 지금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는 조기석 선수거든요. 네. 그래도 김경문 선수가 추가 멀티를 해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뮤탈을 뽑을 타이밍이죠. 예, 시간을 많이 벌었습니다. 거기다가 뮤탈을 통해서 또 더욱더 큰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언덕 쪽에서 벌처 견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뮤탈스크가 바로 테랑 진영으로 달리고 있죠. 네, 그만큼 숨긴 상태에서 한 번에 공격을 가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 지금 뭐 좁은 지역에서는 벌처 역시 저그닝에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경모 선수 이제 뮤탈로 견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마당 지역. 터렛이 있긴 한데 지금 머신샵 돌아가는 모습이 이제서야 골리앗 사업을 누르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뮤탈스크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빠르게 앞마당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석 선수의 어려움을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팩토리 숫자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뮤타 탱크를 잃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돼요. 저, 네, 절대로. 자, 안쪽 어느 때는 뭐 골리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던져준다 김경모. 네, 아, 일단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됐긴 한데, 아, 자신 있다는 건데 양이, 네, 자신 있어요 김경모. 경기 지속 중이야 있는데요. 네, 골리앗 있던 만든 밀어붙인 이후에 김경모 공그레이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김경모를 선보내었으면 이런 경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경모가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모에게 기대했던 거, 지난 경기부터 기대했던 거 지금 김경모가 보여주고 있어요. 런커 드랍에 이어서 빠른 비타이스로 체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뭐 팩토리 근처에 다수의 터렛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한 박자 빠르게 들어가는 김경문 선수의 공격이 거의 성공하는 분위기네요. 자, 뮤탈리스 계속해서 충원되고 있고 이미 뭐 러커도 집어넣던 러커도 꽤 많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입구절 조여기도 바깥쪽으로 나오기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이크가, 그렇죠, 지금, 예, 보시는 장면처럼, 아, 조은서 선수가, 예, 버티기에는, 역전을 기대하기에는, 예, 이미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습니다. 네. 너무나. 자, 뮤탈로 경기를 끝내겠다는 김경문 선수의 의지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넷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조기선이거든요. 그렇죠. 네, 조기 선수 그 마지막에 뮤탈스가 들이닥쳤을 때 멀쩡하게 나온 것으로 봐서는 네, 확실히 뮤탈스다라고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좀 실수한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멤버들 뭐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뮤탈만 계속 찍어서 김경모한테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됐고 이제 뭐 김경모로 다른 쪽에 처리면 지금 늘려봤지만 저한테 필요 없죠. 진짜 김경모. 네, 조기서 선수 아쉽네요. 일단 뭐 과감한 더블이 위해 메카닉 체제까지 좋았는데 김경모 선수의 성깨수 빌드와 더불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바로 그 드랍에 대한 부분을 놓쳤던 게 네, 가장 큰 아쉬움이겠죠. 그렇습니다. 공군에이스가 강팀을 상대로 해서 좋은 플레이를 펼치려면 이렇게 선보가 김경모가 잡아줘야 되는 변칙으로 저 더군다나 탑상 상대로 김경모 선수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도 선보으로 1승을 거뒀기 때문에 자 오늘은 김경모 선수가 한 2, 3승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 선수가 뭐 좀 마무리를 펼쳐주는 그런 그림을 갖는다면 공군에이스가 미러스 첫 승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김경모 선수의 기세가 굉장히 좋았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양상 역시 김경모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바로 이게 공군에이스의 근성이자 전형이라는 것을 1세트부터 김경모 선수가 잘 보여줬어. 이렇게 해야 삼성전자 칸이 또 다른 팀들도 테스트 출전기에 이런 게 아니라 에이스를 배치하게 되는 바로 이런 시나리오를 가야 공군에이스가 원하는 그림이죠. 그렇습니다. 공군에이스 자 김경모가 1세트를 잡아주면서 먼저 1대0으로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칸의 두 번째 세트 선수는 장수의 이카로스 직접 확인해보시죠.